1963년 제35회 아카데미 시상식. 7개 부분 수상에 빛나는 데이비드 린 감독의 아라비아 로렌스. 20세기 서구의 식민 지배와 제국주의의 침탈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실존 인물인 토머스 에드워드 로렌스의 삶을 담아내고 있는 대서사시이다. 1차 세계대전 중 수에즈 운하를 둘러싼 영국과 오스만 제국의 대치 상황에서 오스만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아랍 부족을 지원하고자 영국 정보국 소속 장교 로렌스가 아랍에 급파된다. 로렌스 대령은 효과적으로 오스만을 공격하여 남부전선에서 연합국의 승세를 굳히고 드디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여 아랍 민족으로부터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웅적인 칭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서양 열강들은 독립 보장이라는 약속을 어기고 아랍을 분할 통치하고자 한다. 이에 로렌스는 영국에 항의하고 아랍 민족에게도 단결을 호소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국 정부의 소환 명령을 받고 런던으로 돌아간 로렌스는 아랍으로의 재파견을 간절히 원하지만 이미 중동 문제가 정치적으로 타결된 상황에서 로렌스가 살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아랍인의 옷을 입고 아랍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1935년 5월 19일 오토바이 사고로 죽음을 맞게 된다. 로렌스의 꿈과 의지, 그리고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절망은 그를 인간적인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누구나 꿈을 꾼다. 그러나 그 꿈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밤에 꿈을 꾸는 사람은 밝은 아침이 되면 잠에서 깨어나 그 꿈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내 깨닫는다. 반면에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몹시 위험하다. 그런 사람은 눈을 활짝 뜬 채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려고 행동한다. 그렇다. 나는 낮에 꿈을 꾸었다.